그런데 내그 나이 대해 말하면 30, 40, 50 사용하면 돼요? 맞아?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가능한데 네. 나이를 이야기할 때는 20, 20이 아니고 20살입니다. 네. 30이면 30살입니다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데 원칙은 30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30살. 40은 마흔. 네. 50은 혹시 알아요? 50?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다른? 아, 다은? 아니? 몰라요. 쉬운 한자예요. 한자. 쉬운. 아, 쉬운. 쉰. 네. 저는 쉬운 한 살입니다. 쉬운 두 살입니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쉬운, 그 다음에 60이 80, 네. 70이 80은. 80? 80 뭐예요? 80, 60이 애순, 80이 여든. 80. 80이 네. 80, 여든, 네. 90이 아흔. 네, 아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100 이렇게 됐죠. 네, 109턴이 아닙니다. 네, 그 대부분 숫자를 대화할 때 쓰는 처음에 만나서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나이 먼저 물어보잖아요. 대부분이 몇 살이에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숫자도 공부를 해놔야 좋아요. 해놓은 게. 네, 좋습니다. 네, 다음에 만났을 때또 물어볼 거예요. 공부해놔야 돼요. 네. 아니 그 예전에 그 신나는 공부했는데 예. 좀네 아, 안 아니 되니까. 네 어느 후에 다시 공부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런 방법이 있어요. 그 방에다가 벽에 이렇게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볼수 있는 데다가 적어놔요. 배울 때까지. 네. 네. 그것도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이 언어는 네. 잘 알겠지만 언어는 반복해야 돼, 반복. 네.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해야 이제 그 기억할 그러니까 반복을 계속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네. 해야 돼. 한번 외우고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누구나. 아, 네. 한번 외우고 말하지 않으면 잊어버려. 뭐였지? 계속 네.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네. 맞죠, 맞죠. 계속 할 예, 걸.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하노이 인구는 몇 명이잖아요? 하노이 인구, 하노이. 오, 하노이 인구는 아마 830만이에요. 아, 네. 맞아요. 네. 830만 네. 명. 그래. 한국 인구는 혹시 알아요? 한국 사람이 몇명 있는지? 한국 인구. 한국 인구는 5100만 맞죠? 5,100만, 200만, 5,200만 명 정도 돼요. 네. 그러면 한국 인구는 베트남 인구보다 절반? 50%? 아니? 60%? 50%? 30% 아니? 55%? 50% 아니에요. 40% 맞죠? 50% 정도 아, 50% 돼요. 맞죠? 네, 맞습니다. 50% 정도 돼요. 네. 그래. 베트남 사람들 많네, 그죠? 아니, 한국보다 베트남 더 커요. 그래서. 맞아요. 네. 베트남 나라 땅도 크고 네. 인구도 많고 그래요. 한국 인구가 5,200만 명이 세계에서 네. 84위예요. 14위. 84번째로 많아요. 네. 베트남 혹시 몇 번째인지 알아요? 혹시? 베트남은? 세계에서? 세계에서 아마 15번째. 그래요? 15위? 네. 그래요? 한국은 84위. 오, 차이가 그래요? 많이 나. 80?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네, 그래요. 아, 베트남 쉽군요. 그아 베트남은 아시안에서 네. 구 번째 네, 두구 번째 번째. 맞는 네. 아니, 구 번째예요. 구. 아, 구. 구. 네. 아, 네. 구이, 구이. 아, 그렇구나. 네. 오, 야, 아시아에다 인구가 많네. 하기야 일본도 1억이 넘고. 그렇죠. 네. 오, 오. 세계에서 그 가장 많은 인구 나라가 인도 맞죠? 중국? 아, 중국? 어, 그래요? 응. 인도 응. 아니에요? 어, 네. 인도 아니에요. 중국이 더 많아요. 응. 네. 네, 중국 진짜 많아요. 그 베트남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가 어디죠?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 호치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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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하노이가 아니고. 대부분 하노이가 그 네. 그 아니, 나라의 말씀하세요. 수도에 수도가 그 나라의 네. 수도가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한국은 네. 서울에 인구가 제일 많아요. 서울에. 맞아요. 네. 근데 그런데 베트남에서 그 하노이보다 호치민 더 네. 반천이에요. 그래요?